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롯데리아의 프리미엄 버거들을 시켜봤습니다. 여기서 와규 버거가 어떤 건지 맞추실 분 계신가요? 1번, 2번, 3번 1, 2, 3번 어떤 버거인지 알아맞추면 진짜 맞춰보실까요? 맞춰보세요. 1번, 2번, 3번 2번, 3번, 1번 역시 이 비주얼로만 맞추기가 좀 어렵네요, 그죠? 참고로 와규버거가 제일 비싸요. 8,600원인가?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짜잔! 와규버거, 한우버거, 아재버거 이래서 그 제목, 썸네일 제목 순으로 와규, 한우, 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규버거 먼저. 패티가 좀 까무잡잡한 것 같아. 먹어볼게요. 맛있네. 좋다. 근데 빵이 진짜 좀 맛있는 것 같은데? 빵에서 살짝 달달한 맛이 나요. 와규랑 에이즈는 주문 들어오면 만들어요? 그럼 한우는 만들어져 있는 건가? 와, 진짜 맛있다. 어떤 느낌이냐면 그 예전에 와퍼를 태어나서 처음 먹었을 때 그런 느낌인데요? 제가 햄버거 중에 콰트로 치즈 와퍼를 제일 좋아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버거킹의 와퍼버거가 좀 맛이 예전만 못해졌다고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버거킹을 먹을까, 롯데리아를 먹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예전에 아재버거를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아재버거 먹고 싶은데 근데 사람들이 롯데리아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겠지? 뭐 먹자 하다가 맛을 선택했는데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치즈 스틱. 홍동희님, 19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옷 맞춰 입었냐고요? 뭐 딱히 그러진 않은데 비슷하네, 느낌이. 다음은 한우 버거. 맛있겠죠? 맛이 다르네. 진짜 다른데요? 일단 소스 맛이 되게 달라요. 와규버거는 뭔가 그 고기 패티의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심심한 느낌의 그런 맛인데 얘는 대리버거 맛인데요. 켈리킴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여운이한테 언니가 너무 팬이라고 해주세요. 전해드릴게요. 약간 대리버거 느낌의 소스? 그런 약간 달달한 소스가 있고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요. 전 둘 중에 먹으라고 하면 저는 와규버거. 얘 살짝 매콤한 맛도 나네, 끝에. 아, 불고기 소스에 매콤함이 추가된 소스구나. 이야, 저의 미각이 쓸만하죠? 여기 있는 치즈스틱 하나 또 먹어주고. 아! 이쯤에서 사이다! 배경이 이뻐요. 자, 이제 홍사운드 시즌2를 하려고 사실 시즌 한 3인가? 뭐 이런데 좀 배경도 바꾸고 구도도 바꾸고 좀 다양한 거를 좀 변화해보려고 합니다. 헬로우 인도네시아. 아, 근데 여기 밀크... 아, 맞다! 롯데리아는 밀크쉐이크가 있지. 아, 같이 주문할걸. 아, 저도 댓글 읽었습니다. 홍사운드 플러스. 여기 혹시 홍사운드 플러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다면 밑에 상자 보기에 홍사운드 플러스 채널 링크가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아, 뭐야.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채팅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감튀도 하나 먹어보고. 아, 저 아직 웨딩 촬영하고 있습니다. 본업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소방관이 생각나요? 불 끄러 가야 되는데. 어디 마음에 불 피우신 분 안 계십니까? 아, 뭐야 이거. 너무 아재스러운 개그였다. 아재버거 갑시다. 라임 좋은데요? 아재스러운 개그의 아재버거. 이것도 아재 같은가? 먹어보겠습니다. 좋아. 아재버거는 뭔가 그 고기의 뻣뻣함이라고 해야 되나? 퍽퍽함? 그런 건 별로 없고 적당히 부드러우면서 위에 올라가 있는 치즈와 약간 요런 소스가 고소함을 이렇게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저는 와규가 제일 맛있고 그 다음 아재, 그 다음 한우 이렇게 먹고 싶을 것 같아요.
맛있어. 맞아, 빵 진짜 맛있어. 제가 진짜 이거 처음 먹어봤을 때 뭐야? 롯데리아 빵이 이렇게 맛있었어? 이렇게 놀랬다니까요. 맥도날드 요즘 완전 진짜 한물 가가지고 옛날에는 맥도날드만 먹었었는데 이제 맥도날드 쳐다도 안 보거든요. 엄청 막 빵도 퍽퍽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버거킹도 뭔가 그 패티가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막 불향 이런 게 좀 많이 줄어가지고 요즘 진짜 롯데리아 진짜 좋아합니다. 어! 빵은 촉촉해요. 촉촉 부드럽고 촉촉하고 살짝 달달한 맛이 나는데 그게 되게 햄버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우 와규 아재가 감자빵이구나. 방탄 커버댄스팀님 인정합니다. 롯데리아 맛있어요.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후원해주셨죠. 감사합니다. 조주 형제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홍사운드 흥하지엇. 아 감사합니다. 맘스터치 알바생 TMI. 중요한 건 맘스터치랑 다음 말씀을 안 하신다. 대리버거 좋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버거가 대리버거였어요. 추억의 대리버거. 그래서 지난번에 그 추억의 맛을 다시 한번 느껴봐야지 하고 대리버거를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느꼈던 그 맛이 아닌 거예요. 물론 맛은 똑같았겠지만 어렸을 때는 진짜 하늘에 있는 천상계의 맛이라고 느꼈었는데 성인이 돼서 먹으니까 이거 편의점 버거인데? 약간 이런 느낌 나더라고요. 와규를 감튀 더 먹자. 롯데리아에서 일하다 먹방하시는 건가요? 아 이거 제 옷입니다. 이거 그거예요. 유명한 옷. 이거 왜요? 이거 보여줄 수가 없네. 이거 봐, 이거. 이거 뭔지 알아요, 이게? 이게 뭔지 알아요? 보인다. 후뿌뿌뿌? 모르는구나. 아, 몰라요. 야, 이거. 아니 그 해리포터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소설이 있었는데 거기에 세 가지 팀이 있어요. 그 중 한 팀에 있는 옷이에요. 아 여러분들 해리포터 모르시는구나. 슬프구만. 알바생 룩 됐네. 와규 가겠습니다. 와규. 다 햄버거 먹기 힘들어. 진짜 장갑 안 꼈으면 난리 났겠지, 지금? 아! 레번클로라는 팀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개래요, 팀이. 사실 저도 그리핀도르랑 슬리데린밖에 몰랐습니다. 아, 큐트크리스탈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저는 모짜렐라 인더버거가 좋던데 저만 특이한가요? 아니요. 근데 저는 아직 모짜렐라 인더버거를 안 먹어봐가지고 후원해주신 금액으로 한번 사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누가 있다고요? 접니다. 이 옷은 한정판 아니고 그냥
스파워 가면 사실 수 있습니다. 사랑니 뺏었어요. 아, 나도 사랑니 빼야 되는데 여기 두 개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근데 무서워서 못 빼고 있어요. 엄청 아프시겠다. 아, 사랑니 뺄 때 주사만 아파요? 사랑니가 턱 신경에 걸쳐 있어요? 아이고. 상상도 하기 싫다. 아, 랜선 라이프 보고 구독했어요? 감사합니다. 켈리킴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홍사원님, 내일 오랜만에 소개팅 하는데 메뉴 추천 좀 해주세요. 짜장면? 아, 죄송합니다. 나 왜 이렇게 좋아했지? 뭐 먹으면 좋을까요? 와규버거 드시는 건 어때요? 그래서, 아, 어제 홍사운드라는 사람 유튜브를 봤는데 와규버거를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 하면서 오늘 딱 골랐다고 하면서 어? 혹시 그쪽도 홍사운드 구독자예요? 저도예요! 막 이러면서 이제 오글거리는 공통 분모를 찾아서 원활한 소개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네, 죄송합니다. 소개팅은 그냥 가벼운 거 먹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 소개팅 때 뭐 먹지? 뭐 먹지? 소개팅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이 아니네요. 아, 와규버거 같이 먹으면서 영상 본다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아내분이랑 첫 소개팅을 한다면 뭐 먹을 거예요? 뭐 먹을까? 아, 진짜 엄청 고민되네. 소개팅이 이렇게 힘든 거였군요. 제일 무난한 게 파스타겠죠? 아내가 바다 음식을 좋아하니까 회? 일식집 가서 아니면은 홍시? 막 이런 나 잘 모르겠다. 아, 네, 파란색 아이디는 매니저예요. 해물파스타도 괜찮죠. 아, 저는 그래서 메뉴 고민할까봐 남자친구 안 만들어요? 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아내분 강릉 사람이에요. 난 그냥 삼겹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까? 여보, 첫 소개팅으로 삼겹살 괜찮았을까요? 아, 소개팅하면서 킹크랩 먹기 힘들지 않을까? 아, 노노래요.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아, 나는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소주라도 한잔 하려고 했지. 그게 아니구나. 양념게장 먹으라고요? 근데 파스타랑 피자가 제일 만만한 것 같아요. 좀 더 돈을 쓰겠다 하면 뭐 스테이크 뭐 이런 거 먹을 수 있는데 어차피 처음 만남인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난한 거 먹고 마음에 들면 이제 그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소개팅 때 원래 밥을 먹어요? 원래 차 한잔 하는 거 아닌가? 그냥 차 한잔 하다가 뭔가 마음에 든다 이러면 맥주나 간단하게 한잔 하실래요? 이러면 또 맥주 이렇게 딱 먹고 탁탁탁탁탁탁
아, 예, 죄송합니다. 아, 후식으로 커피를 마시는구나. 아, 선수라뇨. 저는 뭐. 제 남사친이 자꾸 제가 문자 바로 못 보면 일시일구 계속 그래요. 어, 무슨 말이죠? 아, 제 동생이 홍사원님이 홍! 이라고 하는 소리를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뭐 초밥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냥 스파게티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제일 무난한 것 같다, 그죠? 아, 케첩! 케첩 어디갔지? 잠깐만요. 아, 왜 케첩을 입고 있었지? 어, 케첩 여기다 부어도 되나? 감자를 쫓아내고 케첩을 이주시킵니다, 이쪽으로. 기름 때문에. 오케이, 좋았어. 아, 오늘 롯데리아 먹었어요. 어.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 쟁반을 구해라. 불고기가 좋아요? 새우버거가 좋아요? 전 불고기! 애꿍이 치킨 맛있다는데 혹시 아시나요? 어, 처음 들어보는데요. 하이 터키! 헬로! 나이스 투 미츠! 요거 니트리 장갑입니다. 아, 5월에 해외여행 가요? 와, 부럽다. 혼자서? 어디로요? 목숨에 인도 이런 데 가시는 거 아니죠? 안전하게 재밌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어, 괜히 걱정된다, 근데. 아니야, 긍정, 긍정. 강릉 안 살아요, 저. 청주 산다고요? 아까 매니저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베트남 신차오. 월드게퍼님, 그런 친구는 어, 그냥 멀리 하시는 것도 인생에 좋은 경험이 될 수, 뭔 소리야. 별로 좋은 친구 아니니까 그냥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내 말을 믿지 않는데 신뢰가 없는 거잖아. 그게 뭐 친구야. 심지어 뭐 진짜 애인이다 이러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 친구가 그렇다고 하면 믿어줄 줄 아는, 어? 그런 거. 잠깐만. 아, 근데 원래 매주 콩으로 쓰는 거 아닌가? 그쵸?
홍어로 메주를요? 근데 그런 친구를 만드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나부터 그렇게 해주면 돼요, 친구에게. 근데 만약 상대가 뭐